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구상만일 때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가장 좀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선배님들과 맞부딪혀야 되는 역할들이라서. 넷플릭스 공무원이라는 얘기도 참 연이 깊게 넷플릭스와 작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선물 많이 주셔가지고 방 가득 굿즈 말씀하시는 예, 예, 거죠? 굿즈. 네. 좀 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. 정말 오랜만입니다. 전유한 역할을 맡은 황정민입니다. 강인구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. 최창호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. 변기태 역할을 맡은 조우진입니다. 데이비 박 역할을 맡은 유현석입니다. 전 수리남 연출한 윤종민입니다. 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? 근데 전유한 목사라고 아시죠? 주님, 이 또한 주님의 계획이십니까? 지금 강인구 씨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전유한입니다. 최창호라는 인물은 국정원 요원 이죠. 그리고 사명감 있게 전유한 목사를 수년간 쫓는 인물인데 사실 굉장히 집요한 인물이죠. 한 민간인을 위험한 전장에 내보낼 수 있을 정도로 집착이 좀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최창호가 이제 전유한을 잡기 위해 위장 수사를 하러 이제 같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. 강인구와 함께. 근데 이제 뭐 의상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좀 변화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장난기 있는 부분들을 감독님께서 좀 발견해 주셨고 좀 양스럽게 좀 느낌 있게 오늘 뭐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네. 있습니다. 예.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사실 근데 그게 캐릭터에 뭐 구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원체 대사에 대본 자체에서 뭐 암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대사들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있어서 잘 따라가면은 또 굉장히 캐릭터가 구분이 잘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창호라는 역할도 너무 수행해야 하는 뭐 전략도 많이 있지만 구상만일 때 캐릭터를 연기할 때가 가장 좀 즐겁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선배님들과 갈등을 같이 맞부딪혀야 되는 역할들이라서 그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. 넷플릭스 공무원이라는 얘기도 예, 본인도 직접 하셨고 사실 요즘에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이 정도면 넷플릭스에 지분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참 연이 깊게 넷플릭스와 작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물도 많이 받아갖고 넷플릭스에 선물 많이 주셔가지고 방 가득 아, 굿즈 넷플릭스. 말씀하시는 예, 예, 거죠? 네. 좀 방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여하튼 저는 많은 작품들 같이 선배님들과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정말 큰 차이점은 제가 꿈꿔왔던 선배님들과 그리고 또 윤종민 감독님과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미술 소품들과 미술 디자인들과 함께 작품했다는 것 그게 아마 그 퀄리티, 고퀄리티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아, 저 안에 어떤 누군가가 정말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추리하면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봐주시고 또 행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